제 생각에는 사모님 약간 성격을 좀 이제 대충대충 하는 식으로 조금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아, 뭐. 한 500마리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진짜 멋있네요. 저런 맛이죠. 오, 바로 받아먹네요. 와, 진짜 맛다. 이거 여는데도 시간 꽤 걸리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 신랑이랑 네. 싸우기도 해요. 아, 네. 처음에는 엄청 네. 저도 많이 빨아들였는데, 치어들을. 네.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살짝, 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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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네, 쫓아내고, 얘를 한번 빨아들여볼까요? 아. 밸브를 잠그고 이렇게 하면, 아까 나온 거 물고기가 나와요. 아, 한 번씩 툭, 툭 이렇게. 아, 어디 양호장 온 것 같아요. 사료 뿌려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어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빨리감기로 보여드릴게요. 환수를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 이거를 두세 시간 동안 세 개 라인을 거의 한 라인 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게 말 그대로 한 라인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어항이 라인 하나에 뭐 4, 50개 되네. 환수를 보면은 지금 여기 밑에 이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이제 똥이 다 빨려나가는 그런 시스템. 아, 여기는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빼주시는구나. 요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예, 꼼꼼하셔서. 성격상 아. 뭔가 안 치우고 간 느낌이라서. 아. 이것 때문에 여기. 저희 신랑이랑 네. 싸우기도 해요. 아, 야, 너무 꼼꼼히 하셔서? 네. 그러니까 요 정도면 안 해도 되는 느낌인데, 네. 이거까지 이제 싹 다. 이렇게 수중 모터로 해가지고 찌꺼기만 이제 빼시는 거네요. 하고 깔끔하게 대략 한 30초 정도면 다 하시는 1분? 30초? 하나 요 정도 걸리는 것 같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 끝. 그러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환수하시는 거예요? 환수하시는데 시간 쓰시는 거죠? 2시간 네. 할 때도 있고요. 예. 2-3시간 기본적으로 2-3시간에 기본적으로 아. 근데 똥 빼시면서 약간 좀 쾌감 같은 거 들지 않으세요? 네. 깨끗해지는 기분 들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인 물 빼는 거는 이 오버플로우로 이제 이렇게 빼시는 네, 거죠? 네. 와, 이렇게 두 개에서 세 개 라인 하시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걸리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 오, 근데 여기는 치어들 작은데 괜찮아요? 애들이 작은데? 처음에는 엄청 네. 저도 많이 빨아들였는데 치어들을 네. 막 쫓아와서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아. 식으로. 오, 진짜 안 빨려 들어가고. 네네. 얘네들을 이제 밥 주기 전에 네. 이렇게 하면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앞에 다 모여요. 아. 앞에 모인 틈에 네. 얼른 하고. 얼른 딱. 상대적으로 사모님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네, 저는 요거 예. 한 줄 하면. 네. 자, 10분 내에 끝내야 돼. 아, 사모님. 그렇지 않으면 네. 오픈 시간 전까지.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 치어들이, 예. 브라인을 먹을 때는 네. 이렇게 바닥에 똥이 없어요, 별로. 아.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없잖아요. 별로 없네요. 네, 없어요. 이제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쌓이더라고요, 바닥에. 아. 이게 지금 이 어항 같은 경우에는 안시가 네. 안 들어있네요. 그러네요. 안시가 없으니까 이 바닥에 이렇게 좀 눌러붙어서. 맞아요, 맞아요. 청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안시 한 마리 넣어주면 하루 있다가. 네. 또 엄청 부드럽게 잘 빨려요. 아, 그러네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살짝, 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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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네, 쫓아내고. 아, 이렇게. 네, 쫓아내고 얼른 하고.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어렵지 않고. 이 모터 하나만 있으면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한번. 이거는 근데 사실 빨려 들어가면 이제 끝이네요.
거짓.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밸브를 만들었어요. 아, 제가 얘를 한번 빨아드려 볼까요? 아, 얘를 빨아드렸죠. 예, 빨아드렸죠. 찍혔나 모르겠는데. 아, 찍혔어요. 이렇게 하면 네. 밸브를 잠그고 이렇게 하면 아까 나온 거 물고기가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네, 그래서 이 밸브를 네,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지금 딱 자세 보면 한 손은 네, 밸브, 예, 네, 한 손은 이렇게. 아,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네. 코리인데. 아, 왜요? 아, 코리는 바닥에 있어서요? 아, 얘네들은 돌발 행동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코리. 이렇게. 일단 얘네들은 바닥을 쓸고 다니니까 네. 똥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아... 이렇게 하다가도 지네들이 놀래면 톡 치면 막 이렇게 지들이 막 들어와요. 아... 그래서 코리온 제가 직접 그래야겠네요. 최대한 이렇게 바닥에 붙여서 하면 네. 가까이 와도 빨려 들어가질 않는데 아... 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엄청나게 긴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 라인 하나를 저렇게 이제 모터로 하나씩 이제 하시는데 사장님이 상대적으로 속도는 훨씬 빠르시네요. 이게 지금 어항이 뭐 8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면은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라인씩 두 분이서 이쪽에 사장님 그리고 저쪽에는 사모님 두 분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항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 요거 제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기도 이거 네. 진짜 엄청 길어가지고. 이제 똥 청소를 다 하고 네. 이게 뒤에서 이제 예. 후면 타공을 해놔가지고 예. 밸브를 열면 물이 빠져요. 네, 지금 빠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일정 수준까지. 아. 그리고 이제 요 위에가 저는 물통이거든요. 예. 물통에서 물이 안 내려오게 예. 아, 잠갔다가 물 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접착이 그냥 쭉 열고 예. 와, 진짜 많다. 이거 여는데도 시간 꽤 걸리겠는데요? 와. 쭉쭉쭉. 열어도 계속 나온다. 이거 까먹고 하나 빼먹을 수도 있겠는데, 이쪽으로. 아, 사고 많이 내요. 아, 진짜요? 네, 사고 많이 나요. 어떤 사고가 나요? 너무 이제 정신없다 보면, 네. 이걸 열어놓은 상태로, 네. 이거 이 밸브를 아~ 안장 두고 이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열고 하다 아~ 보면 하루 종일 찬물이 들어가가지고 아~ 코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많이 입기도 했었고 아~ 네. 그러네요. 나한테 이걸 네. 이제 잠가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또 잠그고 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그걸 안 잠그면 물이 계속 빠지고 계속 들어오고 네, 네. 난리가 나겠네요. 네. 아주 그냥 대형 사고. 자, 하루에 300% 400% 환수가 돼버리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탄광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물 빠지는데 한 30분 정도 30분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물 차는데도 1시간 30분 정도 이러면 한 라인 이제 환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되면은 다시 잠그고 잠그고 예. 열고 피시방 사장님이 사실 많이 예. 권해 주기도 하고 저도 좋아 보여서 이걸 하긴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브를 열어놨으면 물이 빠지는 동안 네. 또 다른 라인 청소를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물들이 빠지고 수위가 이제 좀 낮아져 점점 낮아져 아 지금 저기 맞춰놓은 수위까지 네네 이렇게 그리고 물이 다 빠지면 잠그고 위에 볼탑 열고 수위 조절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거의 90% 빠지고 많이 빼고 80% 70% 60% 이런 식으로 PC팜 사장님이 그걸 예. 이제 또 나름대로 개발하셔가지고 예.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곳인 것 같아요. 아... PC팜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워낙 좋은 그런 기술을 또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네. 주셔서 맞아요. 좀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지금 다 빠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요거는 제가 물을 좀 더 빼고 싶어가지고, 네. 저거를 이제 이렇게 수위를 좀 조절을 해서, 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죠. 이렇게 물이 다 빠지면, 예.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밸브를 이렇게 먼저 잠가주고, 그러네요. 얘를 열면, 열어주면, 물이 네. 떨어지겠죠. 여기서부터 보면, 물이 저렇게 떨어져.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빼고 잠그고 열고 네. 이렇게
아닌가? 사모님 아직도 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촬영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라인 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또 하고 계십니다. 와, 물고기들한테는 뭐 결과적으로 좋은 거니까 꼼꼼히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시고. 환수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 많은 어항에 이제 물고기들 어떻게 밥 주고 어떻게 케어하시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 어항이 많은 이런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대충 약, 이렇게 양을 정하셔가지고 뿌려주시네요. 사료는 뭐 어떤 거 주세요? 이거는 아침에는 예. 러브라바. 아, 아침엔 러브라바. 아, 이게 뭐 아침, 점심, 저녁 사료 종류를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점심은 예. 요즘에는 예. 이제 예. 원래는 먹이를 예. 많이 줬는데 네. 요즘에 이제 점심 예. 이후로는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아. 손님이 주긴 하는데 거의 안 주고 예. 아침에 출근해서 한 두 번 네. 정도. 아, 두 번.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 세 번 네. 정도. 아. 금방 줬는데 예. 다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서부터 쭉 먹이를 주고 네. 다 먹으면 네. 한 번 더. 아,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네. 다시 한 번 주시고. 네. 그러고 한 예, 한라인 주고 이쪽 주고 와서 저쪽에 다 먹었으면 한 번 주고. 한라인 쭉. 아,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툭툭 이렇게. 아, 어디 양호장 온 것 같아요. 사료 뿌려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부피들이나 이제 열대어들 한 번씩 탁탁. 사료 값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물고기가 많으니까. 조금 많이 들긴 하죠. 이것도, 이거 자체도 굉장히 저는 진광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항 많은 데가 뿌려주는 이런 장면도 또 보기 힘든데. 러브라바를 먹는 애들도 있지만. 네. 전용 사료를 먹는 애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런 경우에는. 예. 이제. 아. 얘네들은 한 바퀴 다 돌고 다른 애들을 이제 한 번씩 사료를 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먹성이 아주 좋은데. 바로 받아 먹네요. 좀 커서 조금 많이 줘. 오, 신났다. 야, 오, 무섭다. 플라워는 플라워 사료를 따라줘야 되는데요. 네, 전용 사료를 줘야 이렇게 갈색이나 네. 폭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 오, 가능한다. 가능하다. 와, 오, 상어야, 상어. 이번엔 이제 붕어. 구피, 그 다음에 플라온, 붕어, 이게 사료가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구분해서 뿌려주시는. 그리고 또 사모님 역시 아직까지 열심히 한수하고 계시고, 붕어밥도 이렇게 주고 계시고, 청소하시는 사모님. 이게 다 개체별로 진짜 먹이가 다르니까 그냥 하나 갖고 다 뿌려주는 게 아니네요. 와. 잘, 이게 또 고정적으로 사진을 한 스타 보려고 네. 왔는데, 진짜 멋있네요. 저런 맛이죠. 이게 지금 45큐브인데, 예. 한 500마리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스타 500마리? 네. 와, 이 맛에 또 하스타 하는 거죠, 사실. 진짜 많다. 수입 물고기가 탈이 좀 많이 나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렇게, 수입해온 거는 따로 네. 이렇게 축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 집에 가져가서 죽여먹고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수입을 네. 해서 네. 케어를 좀 하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페를 만든 지가 네. 이제 좀 됐는데 아쿠아포스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다른 카페들처럼 뭐 이벤트도 좀 하고 오. 또 수입된 물고기들 이렇게 공지도 좀 하고 또 제가 사실 좀 몸이 안 좋아도 이렇게 어디다 공지를 하고 이렇게 쉴 데가 없어서 또 이제 오픈을 안 할 때는 이제 미리 공지도 좀 하고 그런 정도로 카페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두신 이벤트 같은 거 있으세요? 카페 오픈 이벤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아, 뭐 이런 물고기 무료 나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인기 있는 핑크시티라든지 화이트밴드 이런 것들도 할 거고 네이버 카페 아쿠아포스 수족관 치시면 나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이런 개체들 중에서 또 일부 무료 나눔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체 정보나 다양한 뭐 수입 정보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또 아쿠아포스 네이버 카페 치셔서 한번 들어가서 가입하는데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가입하셔가지고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모님 약간 성격을 좀 이제 대충대충
하는 식으로 조금 바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